오늘은 19세기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특별한 섬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1875년 페루에서 제작된 작품인데요. 그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거대한 언덕입니다. 그 아래에선 여러 명의 인부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언뜻 채석장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인부들은 돌을 캐서 운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 거대한 언덕에 어떤 다른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던 걸까요? 이 그림의 배경은 잉카 문명의 본고장이자 남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인 페루의 섬 친차군도입니다. 친차군도는 페루의 항구 도시 피스코에서 남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지도에서 찾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돌섬인데다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땅이 척박해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842년 무렵 페루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친차군도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섬에 새의 배설물이 가득 쌓여 돌처럼 굳어져 있는데 이걸 내다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었을까요? 실제로 당시 친차군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살았습니다. 1제곱킬로미터 땅에 200만 마리 이상이 서식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 그림은 1880년대에 친차군도를 방문한 유럽 선원들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이것만 봐도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살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친차군도에 유독 많은 새들이 살았던 이유는 바로 인근 해안 쪽으로 흐르던 훔볼트 해류 때문입니다. 훔볼트 해류는 남아메리카의 서부 해안을 타고 올라와 적도 쪽으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를 말하는데요. 플랑크톤 같은 먹이가 풍부한 해수여서 수많은 멸치와 정어리가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가마우쥐와 펠리컨 같은 새들에게는 매일 바다 가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던 셈이니 그 개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많은 새들이 모여 살았던 이곳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진풍경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새의 배설물이 바위섬에 쌓이고 또 쌓여 수십 미터 높이의 언덕을 이룬 겁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강수량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배설물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새의 배설물이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17세기 무렵 유럽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 식량난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과거엔 땅이 척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아무 작물도 심지 않는 휴한기를 가졌었지만 식량이 부족해질수록 이렇게 땅을 놀리는 게 아까웠습니다. 농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쉬는 땅을 일하는 땅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휴한기를 갖지 않고도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아냈는데요. 그건 바로 순무나 토끼풀 같은 사료용 작물을 재배해 가축을 키우며 분뇨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면 쉬던 땅을 비옥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구아노, 바로 새의 배설물이었습니다. 당시 남미 곳곳을 누비며 지질과 식생을 탐사하던 독일의 탐험가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1802년
페루 지역을 탐사하다가 구아노를 처음 발견해 비료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구아노는 질소와 인이 풍부해 비료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훔볼트의 발견으로 구아노는 유럽 전역에 알려졌고 1830년대 후반부터 크게 인기를 끌며 세계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아노 러쉬가 일어난 겁니다. 1톤에 15달러를 주고 산 구아노를 영국과 미국에서 50달러에 판매할 수 있었으니 너도나도 구아노 찾기에 매달렸습니다. 유럽의 선박들은 구아노를 찾아 지구 곳곳을 뒤졌고 특히 친착운도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이쯤에서 맨 처음에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 속 거대한 언덕은 바로 구아노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층입니다. 사람들은 곡괭이와 삽으로 구아노를 깎아서 열심히 실어 날랐고 구아노는 선박을 통해 유럽과 북아메리카 곳곳으로 운송되어 수많은 농경지에 뿌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구아노를 홍보하던 전단지입니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구아노가 작물의 수확을 늘려준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큰 숙제였던 농민들에겐 그야말로 혹하는 광고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광고들에 힘입어 구아노는 세계 각국의 농민들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페루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페루 사람들은 천연의 자원 구아노 덕분에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페루 정부는 수많은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구아노를 담보 삼아 유럽에서 큰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자원에만 의존하느라 나라의 기술과 생산 능력과 같은 경제의 기초 조건, 즉 펀더멘탈을 탄탄히 다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아메리카 최대의 채무국이 된 페루는 1876년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서 모라토리움, 즉 지불 유예를 선언하고 맙니다. 그 사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페루처럼 구아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1856년 미국은 법률부터 새로 제정했습니다. 미국인이 다른 국가가 관할하지 않는 섬에서 구아노를 발견할 경우 그 섬을 미국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863년에는 스페인이 무력을 앞세워 친착운도 일대를 공격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페루와 칠레,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연합군을 구성했고 1864년부터 2년간 전쟁을 벌인 끝에야 스페인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70년대부터 채집할 수 있는 구아노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페루의 친착운도는 이전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재빨리 구아노의 대체재를 찾아 나섰고 결국 구아노 산지에서 그리 멀지 않는 내륙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또 다른 비료, 초석을 발견해냈습니다. 초석은 주로 동물의 시체나 배설물 등에 박테리아가 작용해서 생기는 물질인데요. 대부분 질산칼륨으로 이루어져 비료로 쓰기 적합했습니다. 또 화약의 원료로 사용하기에도 유용한 물질이었습니다. 각국은 서로 초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고 1879년 급기야 칠레는
페루와 볼리비아에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아노와 초석 같은 천연비료가 국가 간 전쟁을 불러오는 씨앗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비료들은 그 양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또 다른 대체제를 찾아 나서야만 했는데요. 제3, 제4의 구아노로 각광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다른 곳이 아닌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화학 지식이 크게 발달하면서 다양한 인공비료를 개발하게 됐고 또 20세기에는 생물학 지식을 기반으로 생산성이 더 높은 품종을 개발하는 녹색 혁명을 이루게 된 겁니다. 식량을 증산하고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름졌던 땅이 사막화되고 이상기후로 인해 농사짓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식량 위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인류는 또 어떻게 식량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과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미래의 녹색 혁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